안녕하세요. 구리 게르즈입니다. 지프 랭글러 적용된 카존 라운드뷰 시즌 5 테스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후진기어를 넣고요. 후방 카메라 주차라인 파스 지원이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요. 넓은 화각으로 파노라마 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 또한 드라이브 기어를 넣으면 전방 라운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영상으로 넓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화질을 보시면요. 너무 화질이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주행 중에도 어라운드뷰 화면을 볼 때는 핸들 밑에 있는 둥근 버튼을 롱키로 2초 동안 눌러주시면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왔다 갔다, 순정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는 버튼이고요. 오프로드 시 아니면 좁은 길 주차장 진입 시 어라운드뷰 화면을 보면서 주행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을 전환하실 수 있다라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빨간색 REC라는 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3D로, 2D로 단면으로 녹화하는 카존 라운드뷰 시즌 5입니다. 자, 3D로 지금 조작하여 인증 터치 연동하여 이리저리 돌려서 넓은 화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쉽게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오프로드 시에도 그렇죠. 좁은 길 이동 시에도 이렇게 3D로 조작하시면 좋겠네요. 자, 설정화면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차량 컬러도 총 7가지로 변경하여 내 스타일에 맞게 차량 컬러를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깜박이를 실행할 텐데요. 깜박이 실행하시면 사이드미러로 보이지 않는 70%의 사각지대 영상을 LCD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에 있는 둥근 버튼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가 하시면 순정 화면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렇게 화면 전환 버튼입니다. 자, 순정 터치 연동으로 100% 조작 연동을 해드렸고요. 카존 라운드 시즌 5 다양한 화면의 이미지 연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 후방으로 파스 지원이 완벽하게 해드렸고요. 화질은 순정 후방 카메라보다 월등히 좋다라는 거 안내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를 탑재한 영상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화된 사진을 3D 블랙박스 파일 실행한 영상이에요. 아까 실내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3D 영상입니다. 포챈을 눌러주시면 카메라 4개를 한 번에 볼수 있고요. 또한번 눌러주시면 진행 방향, 전방, 좌측, 우측, 백다 확인이 가능한 4채널 3D 블랙박스를 탑재한 메모리는 256기가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한 번도 시동을 끄지 않았을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녹화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카존 라운드뷰는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3D 녹화된 영상입니다. 녹화된 영상이죠.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선이 보이기 때문에 CCB를 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카존 라운드 시즌 5입니다. 자, 엄청난 고화질을 자랑하는 국산 카존 라운드 시즌 5의 다양한 이미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아, 화질 너무 좋고요. 프레임 속도 아주 빠르고 좋고요. 또한 여기에 3D 4채널로 녹화가 될 때는 국산 라운드뷰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랭글러 차량에 시공을 하게 되면은요, 165만 원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리 게르지 카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